네, 굿모닝 스포츠 순서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모처럼 타선이 살아나며 키움과의 경기에서 11대 4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프로축구 김천 상무는 강원과의 경기에서 상대 자책골로 1대 0 승리했습니다. 경기 내용 정리했습니다. 삼성과 키움의 주중 1차전, 삼성 선발 뷰캐넌을 상대로 키움은 애플러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1회 이정우의 투런 홈런으로 두점 앞서가는 키움. 경기 초반 삼성이 어려운 출발을 합니다. 3회 말 삼성의 반격. 선두 타자 안타와 볼넷으로 1사 2삼루 기회를 맞습니다. 6구째 피렐라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피렐라는 2루까지 동점을 만들어내는 싹쓸이 2타점 2루타. 이어 키움 수비 실책과 구자욱의 적시타까지 더해 역전에 성공합니다. 경기 4대 2. 4회 말 타석에 김재성. 2구째 걷어올린 공 우중간 큽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김재성의 솔로포로 한점더 달아나는 삼성. 계속되는 삼성의 공격. 이사주자 만루 기회. 투앤투 이원석 쳤습니다. 우중간 깊숙이 떨어지는 안타. 주자 3명 모두 홈으로 3타점 적시 2루타. 경기 6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5회와 6회 양팀 각한 점씩을 뽑으며 점수 10대 4 6점 차를 유지합니다. 7회 오재일의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더 추가한 삼성이 11대 4로 승리를 거둡니다. 어제 승리로 연승에 성공한 삼성은 오늘 경기에서 3연승에 도전합니다. 프로축구 김천 상무는 강원과의 리그 30라운드에서 전반 42분 상대 자책골로 1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승리로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린 김천은 오는 10일 제주와 경기를 갖습니다.